하트 포즈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아. 자, 밝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네, 제가 아무래도 가장 이제 10대, 지금 학생 나이도 제가 이제 21살이기 때문에 가장 10대에 가까운 입맛을 최근까지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약간 10대 입맛을 공감할 수 있게끔 먹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다양하고 뭔가 새로운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생소한 아이디어와 창의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지금 찍으면서 되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 뭐지?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급식에 되게 일가견이 있었던 게 뭔가 학교 급식을 먹으러 다닐 때 뭐 가장 1바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나? 첫 번째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급식을 나눠주면은 또 급식비가 무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도 많이 해서 급식과 되게 연관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들이 저렇게 뭐 열심히 조리실에서 하는 모습 보고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급식이 그냥 만들어졌던 그냥 어째 쉽게 쉽게 만들어졌던 급식이 아니었구나 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 조금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먹으려고 조금씩 줘 나는 먹으려고 네 나한테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식탐이 많았었나 봐요 제가 네.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급식을 저희 중3이나 고1 정도에 처음 급식을 시작해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저를 뛰게 했던 시간입니다. 굉장한 수준이요. 애들이 놀랐어요. 제가 뛰어가는 거 보고. 아, 평소에 뛰지 않는데 급식을 먹기에 뛰었다. 잘 안 뛰어요. 사실 뭐,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각을 해도 교문에 선생님 계시고 잘 뛰지 않았습니다. 열심히 뛰는 연기를 했는데 급식 시간에 많이 뛰었던.